50. 인류애 갖기. 인류애란 무엇일까요? 인류애란 세상 사람 모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류애를 배우세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류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인류애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인간 존중 사상을 심어주어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고 봉사와 희생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되어요. 인류애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존중하도록 합니다.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사람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견학, 여행 등의 경험을 자주 하도록 하세요. 인류애를 실천한 인물들의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